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파트 1 풋사가 편에 이어 파트 2 완성편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행 과정을 우선 안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사과와 그다음에 나뭇가지 묘사하는 방법, 컬러, 또 사과 묘사, 꽃 개체 묘사 요 순으로 안내해 볼 생각입니다. 영상 보고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팡팡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사과를 먼저 1편에서 색을 깔아 놨었는데 102번, 170번, 또 105번 같은 컬러 위에 이런 지금 추가로 색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167번, 그리고 또 아주 화사한 색이죠. 요 색은 266번. 그래서 이런 170, 168 계열을 먼저 베이스로 채도를 좀 낮춰놓은 다음에 아까 같은 그런 계열에 이따가 뒤에서 사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체 묘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짙은 색은 우리 평소에 잘 안 쓰시는 색일 수도 있어요. 267번 같은 그런 파인그린 계열의 컬러도 좀 쓰고 174번 이렇게 다양하게 색을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나뭇잎 칠한다 그러면 170, 168, 174, 247 딱 이 번호 파버 카스텔에는 딱 그 번호만 갖고 정형화되게 칠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써본 색도 좀 이렇게 채도에 맞춰서만 쓰면 되니까 요것저것 좀 골라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는 위에 물체들을 좀 윤곽을 정확하게 입체감 나게 하기 위해서 맨 밑에 짙은 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서 입체감을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깔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데 요런데도 기본색이 다 깔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밝은 나뭇잎이 있을 때 이렇게 짙은 색으로 밑을 이렇게 어둡게 약간 어둡게 눌러서 위에 얹혀진 것이 좀 입체감 나게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그 배경의 컬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린 계열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줘서 칠하지 않으면 전부 초록초록 할 거 아니에요? 자, 172번하고 지금 146번인데요. 140번. 아, 140번이구나. 네, 그래서 요거를 뒤집혀진 잎에 살짝 써주고요. 또 아까처럼 깔끔하게 진하게 라인을 그어서 마무리 그리고 또다시 나뭇잎도 같은 계열로 진하게 247번이 247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짙은 계열을 쓸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156번 가지고 약간 생기 있는 색 컬러를 얹어봤습니다. 평소에 잘 안 쓰시던 색도 섞어서 이렇게 써보시면 똑같은 초록이지만 약간 변화를 주는데 좋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는 옐로우 워크 184번, 그 다음에 187번으로 약간 밑색을, 베이스색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색은 웜 컬러, 나무 색깔을 좀 내줘야 되니까 조금 짙은 계열의 177번 같은 웜 컬러로 이렇게 한번 똑같은 나무가 둥그니까 둥근 방향으로 묘사를 아예 선을 그렇게 써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린 컬러를 이렇게 걸어놓고 매일 본다 그러면 기분이 좀 약간 상쾌해지면서 조금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 풍수에 좋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풍수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기분이 업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그냥 보고 짜증나 웬 짜증 막 이런 그런 그림보다는 봤을 때 그냥 뭔지 몰라도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좀 뭔가 생길 것 같다라는 막연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풍수에 좋은 그림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막연한 기대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쇼핑하고 명품백 사가지고 그날 하루는 위로를 받겠지만 요즘같이 뭐 어딜 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장롱 안에 넣어놓고 그냥 뭐 있으면 온 가족이 보고 기분 좋고 엔돌핀 돌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그림은 풋사가 그려서 벽에 딱 걸어놓고 보면서 흐뭇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긍정의 힘, 뭐 이것이 또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50대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이게 누구 흉내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느 그 고인이 되신 개그맨. 옛날에는 흉내를 참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려놓고 집에 좀 걸어놓으시고 좋은 그 기운도 좀 받으시고요. 또 이거를 풋사과를 걸어놓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의 작품을 또 하나 구매한다 그러면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콩나물 머리도 이렇게 그리시면서 취미 삼아 재미나게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중도 되고, 아 요즘 집콕에 따분하고 시간도 잘 안 가고 한 작품 딱 완성해서 이 뿌듯한 성취감도 생기고, 뭐 또 그림 자체에 기분 좋은 기운이 들게 하려면 이거 뭐 좋다니까 하긴 하는데 막 분노의 색칠을 막 그두두두두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마음으로 아우 좋은 일 생겨라 그러면서 꼭 음식 놓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맛있어져라 우리는 좋은 일 생겨라 복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면 좀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똥똥똥똥 그리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도 좀 줘가면서. 자, 그리고 이제 그림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강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아이들은 뒤편에 있는 그림자진 아이들인데 요거를 좀 한번 너무 칙칙하게 지금 초록이라고 다 초록 같은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으면 그림이 참 뭐랄까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어둡지만 뭔가 나도 나름 예쁜 색을 가지고 있어. 왜 이러셔? 이렇게 내가 비록 햇빛은 등지고 있지만 나름 컬러가 있다고 딱 이렇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빛받은 부분도 반짝 한번 살려주고, 왜냐하면 이쪽을 너무 어둡게 해놓으면 좀 전체적인 기분이 좀 이쪽은 너무 좀 기울어 보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조금 더 컬러감이 있게 좀 살려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247번 이런 컬러는 이렇게 마무리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잎을 칠할 때는 뭐 무조건 충실하게 그냥 전부 다 컬러를 덮지 말고 이렇게 약간 끼부리면서 흰 부분도 좀 살짝 이렇게 남겨가면서 이렇게 칠하면 좀 더 덜 답답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시퍼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칠하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남기면서 칠하고. 자, 이제 사과. 자, 105번입니다. 105번도 좋고 106번도 좋고 밑색을 좀 넣고요. 아오리라고 하던가요? 왜 아오리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과, 풋사과는 그린이지만 속에 약간 크림색 같은 약간 좀 여리여리한 풋풋 내음새 나는 그런 색들을 베이스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색을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8번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서서히 책을 넣으면서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 칠하시면서 또 이거 풋사가 이거 뭐 쉬운 줄 알았더니 이거 색 뭐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막 이 분노의 색칠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마음으로 살살살살 그리다 보면 아우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 그 긍정의 힘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다 복받을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그려서 집에 걸어놓았습니다. 액자 하나 딱 넣어가지고요. 거실에. 아, 참 기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266번 요 컬러를 잘 안 쓰시는 컬러 아닌가요? 이제 요런 컬러로 좀 맛있어 보이라고
맛깔나게 보이라고 266번을 좀 써봤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색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매일 쓰던 색만 쓰면 그림이 좀 진부하다, 지루하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마무리했던 색은 그 파인 그린 267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마무리에 빠질 수 없는 컬러 247번 인단 블루 요 컬러로 이제 밝고 어두운 전체 음영을 정리를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잎은 빛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른 색하고 다른 컬러하고 똑같이 막 짙은 초록으로 해놓으면 위에 반짝 이렇게 위에 얹어있는 느낌보다는 꾹 눌려가지고 전체가 너무 심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끼버리면서 그 밝은 부분도 좀 남겨가면서 이렇게 네, 살짝 색을 넣는 둥 마는 둥한 부분도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 보시고 아유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은 음영을 그레이 톤으로 233번인데요. 회색깔 파버 카스텔 회색. 근데 이것도 회색을 그 다음에 이제 232번으로 콜드 그레이.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또 연필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흰 부분을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살짝. 그 다음에 이제 124번으로 붉은 약간 붉은 선홍 빛이 약간 돌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그런 붉은 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간 꽃처럼 해놓으면 또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2번 마젠타 계열로 이렇게 음영을 주고 아까 그 콩나물 머리에 음영을 똥똥똥 조금 더 주겠습니다. 뭐 구태여 막 리얼 콩나물이야? 막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그냥 거기에 나는 오늘 사활을 걸었다. 막 이렇게 콩나물 머리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왠지 그림에 그냥 어우러질 정도의 느낌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꽃순도 같은 레드 계열 124, 121, 142번으로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완성을 하는데 뒤에 어두운 부분만 142번으로 이렇게 좀 진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줄기도 너무 강해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지금 연필이 색연필이 너무 달아서 약간 그 없어 보이는 뚜껑을 급한 대로 찾아서 끼워가지고 좀 그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참 중요한데요.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요거 이렇게 빛을 반짝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끼익끼 좀 남기는 거 그런 거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진한 부분도 인맥을 이렇게 하나씩 전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았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음영을 더 가려가면서 여기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주고 끝까지 다 칠하지 말리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남겨서 살짝만 덮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에 그 뾰족한 그 사과 잎의 뾰족한 부분도 너무 막 그거 있잖아요. 톱날 같이 해놓으시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만 삐져나오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짙은 계열로 조금 더 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픽사티브 뿌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